안녕하세요. 7월 26일 수요일 아침 아침의 묵상. 오늘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어제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 현상들 때문에 현혹될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 특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영원히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비하신 그 땅을 허락하시면서 주의를 주시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고유한 그런 수호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호신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안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염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불완전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이 미래와 그리고 연약한 내 자신을 깨닫게 됐을 때는, 알게 됐을 때는 너무나도 불안한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그 불안감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바로바로 현상이 나타나는, 그렇게 반응해주는 무언가에 정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될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도 이미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황무지 땅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들도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을 섬기고 또 신을 따르고 또 신에게 제사하고 또 신을 의지하는 그 생활들을 해왔다는 거죠. 인간의 그런 불완전한 그리고 불안한 그 마음은 누군가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불의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방법 중에도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 어린 자녀들을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그런 여자들을 바치는 그런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마음이 흔들릴까 봐 혹여나 그들을 따라 정말 잘못된 그릇된 그런 방법을 취할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주의를 주시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나보다 힘이 좋고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고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형편에서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 능력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고 여호와를 믿고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반응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내 그런 간절함을 알고 계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실까라고 그렇게 의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방 민족들이 정말 헛된 것에 그 마음을 뺏기고 또 그것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헛된 방법을 취하는 것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서도 안 되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불안한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아무거나 그냥 손에 붙들리고 그리고 무언가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고 잘못됐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돼서는 내 마음이, 내 혼이, 그리고 또 내 육신이 이미 피폐해져 버리는 그 순간까지 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뒤늦은 후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해서 내가 그 신을 따르고 또 그 신을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노력을 통해서 그 신이 나를 만나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반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가 믿고 있었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에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능력자이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